예, 포스코는 뭐 전통적인 철강 회사인데요. 이제 철강을 넘어서 여러 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에너지 종합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주사 전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오늘 포스코 이야기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서는 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사실 단기적으로 리스크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주사 때문에 분할하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았잖아요. 포스코의 지금 지배구조 현황은 어떤지부터 봐주십시오. 포스코는 현재 지배 구조는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를 하고 있죠. 자회사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하단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9월 말 기준으로 3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 많긴 하네요, 네, 회사들이. 상장사만 해도 포스코 강판,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를 포함해서 상장사만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포스코가 지주회사 전환으로 가져간다면, 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가 생기고, 저 포스코가 인적이냐 물적 분할을 하는 따라서 어떻게 배치되는가가 이제 달라지는 상황. 여기 현재 그 포스코고, 주주 구성은 포스코의 소유 구조는 현재 대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9.75%를 가지고 있고, 또 문제는 주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또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그러니까 지배구조 전환의 또 하나의 또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옛날에 국민주라 그랬잖아요. 포스코 한전 이제 정부 지분을 국민들에게 매각하면서요. 포스코의 어쨌든 최대 우리 뭐 정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비슷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최대 대주주입니다. 지주이군요. 자, 그런데 지주사 전환 계획이 있어서 시장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뭐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하면서 곧 이사회를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주사 전환 계획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포스코가 올해가 53주년이 됐거든요. 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포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역시 철강. 그 솔개라는 새가 오래 살고 싶으면 자기의 틀을 다 벗기고 한번 다 뒤집어야 한번더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포스코라는 기업의 철강이라는 꼬리표를 한번 떼보자, 라는 게 사실 핵심이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스코가 올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연결 기준으로 뭐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겼고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지난 5월 달에 41만 원대였는데 현재 20만 원대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왜 떨어져? 라는 질문을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역시 철강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업 구조 변화 없이는 우리 회사의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 포스코는 이번 추진 배경을 포스코 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친환경 흐름에 대응을 해야 된다. 철강 사업은 탄소를 어떻게든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것. 두 번째는 에너지 기업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2차 전지 소재와 수소 등으로 또 신사업을 확대를 해서 회사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번 지주사 전환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일 날 이사회 때 어떤 결정이 날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업 사이즈로만 보면 뭐 대기업이죠. 근데 이제 사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SK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포스코는 이제 지분 구조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주사와 함께 분할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소위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분할 방향성은 어떻게들 예측하고 있습니까? 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뭐 이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익숙할 것 같아요. 많은 그러게 일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맞습니다. 분할, 그다음에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뭐 이런 게 익숙해서 통상적으로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이 9.75% 대주주라 그랬는데 포스코는 자사주를 13%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의 마술이 하나 있죠.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가 의결권을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3.3%가 그대로 포스코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은 주주들에게 유리하고 포스코의 자사주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물적 분할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이유는 자금 때문이죠. 자금을 갖기 위해서인데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을 하면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문제는 물적 분할은 누가 선호하고 인적 분할은 누가 선호하는 건데 아까 인적 분할은 주주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포스코가 포스코의 두 개 인적 분할이 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A와 A- 두 개 회사에 똑같은 지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다른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죠, 지분이. 네, 지분이 그래서 네. 주주들은 사실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그러게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네. 반대로 회사 측에서는 물적 분할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회사를 IPO를 시키면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정해진 건 없지만, 정권가에서는 인적 분할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계속 진단을 하고 있고, 예, 철강업계에서는 아니다. 물적 분할이 사측에 유리한데 왜 인적 분할을 하느냐라고 네. 유리하고 있는데 물적 분할로 가면 포스코가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9.75%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다음 주주가 시티은행인데 한 7%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주들이 너무 다양해서 소액주주들이 60%가 넘는 가까이 되는 주주라서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만약에 사측에서 물적 분할을 밀고 나간다면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주사만 상장을 시키고 포스코는 비상장에서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기업가치를 고스란히 그 홀딩스가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사측에서 원래 목적하고 있던 자금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에 대한 그 가불론밖에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그 주주총회 그러니까 10일 날 있는 이사회가 굉장히 관심 가는 바로 대목이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인적 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철강 업계에서는 물적 분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러면 포스코는 네. 포스코는 철강 업계 쪽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약간 좀 보수적인 기업 아닌가요? 저는 네. 어쨌든 예단은 어렵습니다. 예단은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딱 지배구조가 있으면 중심으로 가는데 주주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포스코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물적 분할을 확 밀고 가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제일 많긴 하고요. 자사주각도 많이 있고요. 네. 네. 뭐 그거는 10일 날 이사회니까 결과를 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예단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 가려는 방향이 뭐냐인데요. 철강 기존 사업이 있고 당연히 네. 뭐 그거는 기존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나머지 쪽은 뭐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확대를 해가는 건가요? 투자의 행보들이요. 저는 그 지난 4월 1일 날 네. 포스코 53주년 기념식 때 최정우 회장이 한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예.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강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강제 및 부품, 2차 전지 소재, 수소 등의 친환경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소재 기업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재 기업으로. 그런데 그 소재 기업인데 철강도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 소재를 더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 소재도 확장하고 수소까지 확장을 해서 원래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가 철강인데 철강도 소재다 보니까 소재를 더 확장해서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는 네. 사실은 구상이거든요. 그중에 들어온 게 첫 번째 2차 전지죠.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로 그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는 세계 지금 현재 마켓쇼 1등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 그리고 수소를 한다면 수소도 말 그대로 수소 생산도 하지만 수소 담는 소재로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하면 삼성, 자동차 하면 현대차처럼 어떤 소재든 소재라 그러면 포스코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기업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소재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 이야기고요. 뭐 잘 알듯이 포스코 케미칼은 미국 GM과 에너솔루션과 설립한 하적법인에서 양극재를 모두 공급하는 걸 이미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예, 합작법인 만들기로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사실은 주가는 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이유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포스코는 향후 기본 축은 이건 같습니다. 철강을 기본으로 한 소재의 포트폴리오 확장 네. 그리고 에너지인데 에너지에서도 2차 전지부터 수소에너지까지를 확장하고 그 외 인프라 사업까지 공동 구축하는 기본 인프라와 소재 산업을 방향성을 가져가는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것이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사 진화의 일맥상통한 하나의 기업의 방향성 같습니다.
포스코의 중기 경영 전략 방향이 표가 마련돼 있는데 잠깐 네.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뭐 철강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요. 네. 2차 전지나 수소 이런 게 신성장이고 가운데 글로벌 인프라라는 게 하나 들어있네. 제가 이제 아까 네. 잠깐 언급했지만 네. 인프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LNG 인프라도 있지만 포스코 IC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포스코 네. 내에 이제 네. 상장사입니다. 그 보통 IT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산 시스템 만들고 네. 국내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ICT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나 저런 IT, 인프라 구축을 해서 기반 기술을 가져가겠다는 게 또 하나의 축이고요.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연극제 소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소 전문. 그러니까 에너지는 2차 전지와 수소, 그리고 인프라 사업, 그리고 철강을 시작을 한 소재 사업. 이 세 가지 축으로 포스코의 경영 전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재무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뭐 올해 돈 엄청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됐죠.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실적 3분기 실적이 좋은 이유는 작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 6,700억이었거든요. 네. 기준으로. 근데 올 3분기는 영업이익이 3조 1,200억이었습니다. 좋아서 너무 좋죠. 네. 이게 독이 됐다는 이야기 뭐냐면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공장들이 스탑이 되면서 네. 소재 자체의 공급량이 적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인다 싶을 때 공급 부족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난 것이고 가격이 오른 거죠. 마찬가지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PQ가 오른 거죠. 네. PQ 중에 예. 이제 공급 부족이 대체 끝난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지금 더 하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게 피크 아닐까? 원래 2021년도에 포스코 예상 실적은 매출액 66조거든요. 그다음에 66조에서 74조까지 올려놨거든요.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만 따져도 지금 한 8조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실적이 포스코 역사 가장 피크 아니냐는 게 현재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어차피 내년도 실적은 저만큼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재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계속 하향? 그러면 다른 포텐셜을 제공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또 지수와 지난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포스코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정리하면서 못다 하신 체크포인트나 주가 전망할 텐데요. 실적은 엄청 좋은데 사실은 이 피크아웃 논란이 있고 그것보다 이제 말씀하신 지주회사 체제 이게 변동성이 좀 남아 있어서 그죠? 굉장히 맞습니다. 시장에서 환호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고 그냥 또 시장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네.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확 밀릴 수도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네. 단기적으로는 역시 지주사 전환이 가장 큰 대목인 네. 것 같습니다. 10일 날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인적 분할을 하느냐 물적 분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만약에 물적 분할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 일단 시장 반응은 싸늘할 것 같습니다. 예. 인적 분할로 간다면 일단 뭐 약간 그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건 그렇고 이제 포스코가 내놓은 아까 보였던 경영 전략은 사실은 그림이 너무 멉니다. 수소라든지 2차 전지는 조금 가깝긴 하지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굉장히 너무 먼 것들만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포스코는 조금 단기적이고 앞에 있는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주가에 지주사 전환의 결정 이후에 그 다음 주가는 바로 그 어떤 그런 그 경영 전략상 예. 그 미래가 어느 정도 좀 너무 장기적인 거 말고 중기적인 것도 빨리 내놓는 것이. 근데 기업의 특성상 그렇게 시장과 밀접하게 소프트하게 소통하는 그런 기업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계열사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ICT라든지 예. 이런 계열사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포스코 그 중기 전략을 보는 거는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포스코도 포스코지만 계열사들의 움직임 보면서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그러셨죠, 이사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 날 나오고 나서 주말 사이에 또 그걸 놓고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